저번 8주 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밀레니 숏 MV 그리고 3월 9일 쌍큐의 날 예고한대로 다음 시즌 정보와 함께 밀레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즌 정보와 다음 가챠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3월 9일자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은 애니의 세부 정보이면서도 많이 애매한 정보였는데 이유는 역시 내부 사정 문제였습니다. 내부 제작 환경 변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적응 및 정리로 인해 제작이 많이 늦어졌다고 하네요. 아마 내부팀이 전부 바뀐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 공개 이후 2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다행히 감독이랑 시나리오 작가, 제작회사는 저번 첫 PV 공개 때 보여준 이름 그대로지만 아마 내부팀의 변화가 가장 커서 제작에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결국 애니 방영은 올해 22년도 분기가 아닌 23년도 분기에 방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면 내년 1분기도 힘들 것 같네요. 또한 이번 방송에서 감독의 메시지에서 밀리 애니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공개해 주었는데 이번 밀리언 라이브 애니메이션은 우리 미라이를 중심으로 시어터의 첫 시작과 그에 대한 성장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즉 이전 코믹스들이나 게임, 극장판 후배의 스토리 같은 언급 없이 완전 오리지널 스토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번 밀리언이 내용 예상에서도 올스타를 제외해도 39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을 1클 혹은 2클 안에 다 다루기는 힘들다고 언급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 가지 아닌 유닛 중심, 3대장 플러스 츠무기 카오리 중심, 시어터 아이돌들을 이용한 일상편을 이야기했는데 공식에서는 미라이를 중심으로 그녀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거의 두 번째 안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PV만 봐도 미라이를 중심으로 3대장에 포함되는 멤버인 시즈카, 츠바사는 필수적으로 등장할 테니까요. 확실히 대표 간판으로 한 명을 지목해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주위의 이야기를 다루면 이야기도 매끄럽고 미라이의 기본 배경이 딱 그런 정통적인 내용을 잘 소화하기에 적합하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방송은 애니 정보보다는 애니 제작과 방영에 대한 근황 및 사과를 전해주었네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이번 27일 애니 재팬에서 확인해봐야겠군요.